앤드루 잭슨이 민심을 등에 업은 것과 별개로 그의 정계 활동은 그리 순탄치 못했어요. 그가 뉴올리언스 전투 이후 세미놀 전쟁에서까지 대승을 거두자 기성 정치인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잭슨이 몸담고 있던 민주공화당의 지도부는 차기 대권 후보로 그가 아닌 다른 인물을 낙점했죠. 당연히 당 내부에서는 난리가 나요. 당원들은 민심을 저버리지 말라며 지도부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러닝메이트로 지목된 갤러틴이 잭슨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며 지도부를 옹호했죠. 결국 그해 대선은 민주공화당에서만 후보 4명이 출마하는 등 코미디가 펼쳐졌고 잭슨은 과다표를 획득하고도 과반에 넘기지 못했으며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요. 이때 클레이가 애덤스와의 단일화를 선언해 최종적으로 애덤스가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잭슨은 클레이의 결정이 정치 야합이자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그를 유다 같은 놈이라며 비난했죠. 그러고는 본인은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확고했죠. 대중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이들은 오직 동쪽의 부정한 귀족들을 몰아내기 위해 탄생했다고 할 정도로 악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농본주의를 표방하며 서부를 위한 정치를 실현해요. 드디어 엘리트와 서민의 대결 구도가 펼쳐진 거죠. 국민공화당의 눈에는 저들이 민중 선동가로 비춰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우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했죠. 베토 크러쉬, 미국이 승자 독식제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쯤부터였습니다. 국민공화당은 잭슨을 향해 온갖 네거티브 전략을 쏟아내요. 그의 태생을 들먹였고 그가 국가에 바친 충성을 폄하했으며 못 배운 티가 난다면서 당나귀라 불렀죠. 하지만 잭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겨요. 선거 포스터에 버젓이 당나귀를 그려 당의 마스코트로 활용했죠. 이때부터 당나귀는 민주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공화당은 노선을 틀어요.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공략했죠. 사실 그녀는 이혼녀였고 이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잭슨을 만난 게 밝혀진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혼에 해당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불륜녀라 조롱했고요. 불행히도 그녀는 남편의 정적들에게 시달리다 잭슨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두 달 전 세상을 뜨고 말았죠. 잭슨이 대통령이 된 후 미국 정치는 대격변을 맞습니다. 관료제 개혁과 참정권 확대 그리고 귀의 균등 보장 등 미국 대중민주주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나 그의 정치에는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죠. 첫 번째, 원주민. 1830년 잭슨은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넓은 땅을 원함으로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두 번째, 흑인 노예. 당시 개척지의 농사는 대부분 수출을 위한 대규모 농장이었죠. 농장주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다수의 흑인 노예들을 부렸기 때문에 그와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세 번째, 중앙은행. 그는 중앙은행이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 생각했어요. 고로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피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세금이죠. 당시 미국은 꽤 오랫동안 보호무역을 강화해왔습니다. 북부의 공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부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았죠. 이에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의 여러 주는 불만을 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잭슨에게 희망을 걸었고요. 그러나 그 역시 남부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당장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러자 화가 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더 이상 연방법을 따르지 않겠다 선언했고 부통령까지 대놓고 나서서 옹호하며 제2의 위스키 반란 사태가 발발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잭슨이 한 발 물러서며 마무리돼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남부주들은 언제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연방법을 거부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무효화의 위기 이후 잭슨의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 클레이가 반 잭슨파의 결집을 주도해요. 그는 유독 대선만 나가면 죽을 수어 만년 대권 잠룡이란 평을 받아왔죠. 그럼에도 무효화의 위기 당시 협상안에 도출하는 등 중진 의원다운 면모를 보여 다른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공화정 국가인 미국에서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는 저 파렴치한으로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창당을 선언하니 그게 바로 휘그당이에요. 휘그당의 출현으로 미국은 또다시 양당 체계를 갖췄죠. 동시에 상원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지역구만의 대표할 때보다는 당으로 뭉쳤을 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곧 균열이 생겼죠. 공공의 적 잭슨이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반 잭슨 정서 외에 별다른 구심점이 없었던 휘그당은 갈피를 못 잡고 휘청해요. 민주당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잭슨의 후광이 있었던 만큼 차기 대통령은 뷰런이 무난하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임 정부의 실책까지도 전부 뒤집어
집어쓰고 말아요. 총체적 난국인 상황. 어쩌면 의원들은 이를 더 반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입장에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수록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거든요. 의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뽐낼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 무대는 크게 서부, 남부, 북부를 중심으로 마련되었고 각 지역은 클레이, 웹스터, 카론이 대변했으며 이 세 사람이 국정을 쥐락펴락했기에 미국은 당시를 위대한 3도 정치 시대 또는 상원의 황금기라 읽었습니다. 황금기는 생각보다 많이 짧았죠. 셋 다 워낙 고령이었던지라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남기고 간 과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노예제 폐지, 미국 역사상 최대 난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초 13개주에서 시작한 미국도 어느덧 30개째를 맞이해요. 분명 국토가 넓어지는 건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인지 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치는 혼란만 더 깊어졌죠. 왜냐하면 새로 생긴 주를 노예주와 자유주 중 어느 쪽에 편입시킬지에 따라 여론 또한 뒤바뀌었거든요. 이는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당 내에서도 입장이 분분했던 만큼 연방정부도 골치를 앓습니다. 이는 불멸의 트리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1850년 클레이는 타협의 명수답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나 카룬 역시 철의 사나이답게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웹스터는 양극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협안을 통과시켰죠. 그렇게 황금기는 미봉책만 남긴 채 저물어요. 이후 그들의 빈자리는 수많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캔자스 네브래스카법을 발의하자 이에 대항하려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지금의 공화당을 창당했죠.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양진영 사람들이 캔자스로 몰려가 유혈사태를 빚어요. 국회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느 날 찰스 썸너라고 하는 의원이 연설 도중 그들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한다 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했죠. 이에 격분한 브룩스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썸너를 피범벅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른 의원들은 만약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는 미 연방을 탈퇴하겠다 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제16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취임 한 달 만에 남북전쟁이 발발해요. 사실 링컨은 공화당에서도 온 건 바로 연방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개인적 신념 정도는 잠시 접어둘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먼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죠. 노예 해방 선언과 수정헌법 제13조가 여기에 해당해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 포함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내전이 남긴 상처는 실로 끔찍했죠. 그럼에도 링컨은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하며 자평해요. 대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암살된 뒤에도 내전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죠. 미국이라는 국가를 단수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고요. 마침내 모든 주들이 미합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부터 내전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와 연방,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만 달랐을 뿐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 투쟁해왔죠. 이후의 역사도 이와 비슷해요. 한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본질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타일러가 무의미하다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진짜 투표를 하느냐가 관건이 간단한 여론조사와 달리 복잡한 선거제도는 투표율을 저조시키고 말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보란듯이 압승을 거뒀죠. 그에 말마따나 여론조사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추가로 그는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비슷할지라도 한국을 대놓고 돈통 취급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영상의 내용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지는 못할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제 생각을 강요할 그럴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저 이 영상이 미국 정치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거라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